헤노 헤노 모헤지 일본어 문자놀이 미나산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 시청하다가 혹시 이런 장면 본 적 없나요? 기라또 프리짱 반짝이는 프리 채널 그리고 토라도라의 한 장면입니다. 뭐야 이거 재밌다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히라가나 글자 중 헤노 헤노 모헤지 7개를 이용하여 눈, 코, 입, 얼굴 형태를 표현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허수아비의 얼굴로 자주 표현합니다. 또한 칠판, 노트의 낙서에서도 볼 수 있고 만화 등에서 캐릭터의 얼굴이 일시적으로 헤노 헤노 모헤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문자놀이가 있었는데요. 천년 전 헤이안 시대의 아시데에에서 문자놀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400년 전 에도 시대의 헤노 헤노 모헤이지를 보면 지금이랑 거의 같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이시저니 에가키마쇼. 해로 눈썹을, 노로 눈을, 다시 해, 노, 모로 코를, 해로 입을 표현하고 얼굴 형태를 실을 쓰고 오른쪽 위에 텐텐 탁점을 그리면 완성됩니다. 미나상 오모시로이 데쇼. 여러분 재밌죠? 이번에는 다른 히라가나 글자들도 활용하여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해볼까요? 무, 야, 코, 시, 해, 후, 로를 활용하여 아저씨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번은 로, 노, 츠, 응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3번은 노, 이, 라, 해를 사용하여 재치있게 표현하였습니다. 4번은 리, 코, 노, 루를 사용하여 토토로를 표현하였네요. 5번은 해, 마, 노, 테, 이, 시, 리를 사용하여 호랑이를 표현하였습니다. 6번은 해, 노, 리, 코를 사용하여 여우를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이 나오면 스톱하여 어떤 글자들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봐주세요. 이, 케, 츠, 쿠를 사용하여 사람을 표현했네요. 코, 리, 루, 무, 노, 모, 해를 사용하여 모자 쓴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모, 시, 루, 로, 노, 해, 히를 사용하여 놀란 아줌마를 표현하였네요. 이 그림은 오, 노, 모, 해, 루, 코, 라를 사용하여 크레용 신장을 표현했습니다. 코, 해, 로를 사용하여 붕어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동물, 사람, 물건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 바로 한번 그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을 살린 전문가의 작품도 감상해볼까요? 이시오니 미마쇼. 모, 해, 치, 히, 지, 해, 카, 유 등을 사용한 피카츄입니다.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하는 카오나시를 카오나시 글자로 표현했네요.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다른 글자놀이를 알아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글같이 생겼는데 뭔가 조금 다르죠?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이용하여 한글을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사진은 홍대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가게의 간판입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한번 보면서 감을 잡아볼까요? 이시저니 미마쇼. 1번은 히라가나 치와 카타카나 노 즈를 사용했네요. 두 번째 그림은 히라가나 메 타와 카타카나 토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히라가나 아 소와 카타카나 토 레 노가 보이네요. 네 번째 그림은 히라가나 테 요 시와 카타카나 후 토 노가 있네요. 이번에도 그림이 나오면 스톱하여 어떤 글자들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봐주세요. 히라가나 노, 소, 테와 카타카나 토, 노, 로, 나를 사용했네요.
히라가나 시, 테, 카타카나 토, 로를 사용했네요. 이 그림은 히라가나 요, 테와 카타카나 후, 로, 토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히라가나 아, 와, 노와 카타카나 이, 토를 사용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교과서에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펴주시고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다양한 글자를 표현해주세요. 이름, 좋아하는 것, 취미 등을 이렇게 표현하여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맞다네.